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문화적, 자연 환경적 그 안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삼간체계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간체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간과 시간과 공간이라는 즉 인지, 천지, 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또 어느 시기에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가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든가 또는 기술의 발달이 온다든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내일에 가서는 구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에 또 신식이 다음 세대에 가선 또 구식이 되고 이렇게 생활 의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음식 문화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음식에서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농경 문화의 뿌리를 둔 음식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 문화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생산 수단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논을 갈고 밭을 갈아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음식 문화에서 농경 문화권화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쌀이죠. 지금은 쌀 농사라고 하지만은 요즘 많이 쌀 넘어가지만 이 동양 상권에서 대개 동북아 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양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대개 뭔가면 그 신석기 시대부터 이게 철기 문화까지 나온 것이 이 농경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채소 문화예요. 채소가 우리는 아예 같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과실 문화가 여기 들어오고 여러분들 여기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릴 텐데 야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야채는 일본 말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소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네, 채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채소 문화와 과실 문화, 그다음에 바다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목축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류를 같이 겸비했다. 그리고 이 동양에서는 대개 초지나 목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뭘 했는가? 가축 문화예요. 가축 문화라는 것은 한두 마리 동물을 갖고 기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은 오리, 닭, 돼지, 그쵸? 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한두 마리. 그래서 우리 말이 있죠. 사위가 오면은 제일 먼저 씨암탉을 잡아먹는다. 그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 문화권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생산 수단에 의해 가지고 가축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이 됐다. 그런가 하면은 서양은 유목 문화의 뿌리를 뒀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하고 보게 되면 초지를 따라서 가는데 이게 한두 마리 뭐열 마리가 아니라 우리가 유목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몇백 마리의 그 모습이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유목 문화의 뿌리를 든 육류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이 시발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먹는 닭법은 이러한 육류를 먹으면서 지중해 연안에 맹류 문화권이 여기에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맹류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밀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과실 문화라든가 채소 문화라는 것은 이것이 함께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써놨듯이 곁들임 문화로 나오게 돼요. 그건 아마 이따가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동서양의 차이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아이들 핫도그 하나 들고 먹으면서 밥 먹었다도 요즘은 해요. 끼니를 때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밥. 네, 이것을 가지고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생산수단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조리 기법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리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여러분들 여기 스티밍 컬처라고 그랬죠. 우리가 동양권에서는 찌고 그 다음에 삶고 이렇게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고, 서양에서는 로스팅 컬처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뭡니까? 네, 구워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 동양권은 거의가 다 그러니까 습열조리인 보일링, 방법이고요. 서양에서는 건열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체는 우리 쪽은 물을 가지고 많이 수증기를 이용하지만은 이쪽은 그 서양에서는 뭘 갖고 이용을 하는가 하면 공기. 그 공기를 이용을 해갖고 이 건열조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는 솥단지 하나만 있으면 국 끓이고 밥하고 그 다음에 뚜껑 뒤집어서 뭐해요? 다 지지고 다 이걸로 나가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바로 자기네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게 타게 되니까 이제 방법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리기구의 차이가 나와서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러한 솥이라든가 시루라든가 남비, 번철 문화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뭔가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여러분 치국의 발명, 또 그거의 이용, 이런 거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된 나라죠. 동양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금속활자가 요즘 1200년대보다 더 앞섰다는 게 요 며칠 전에 아마 발표난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처럼 굉장히 발전됐는데, 우리의 음식 문화라는 건 그냥 물 넣고 끓이면 되고, 동양 쪽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조리기구에 대한 문화로 인해 가지고 이게 기계 문명이라는 것이 점점 낙후가 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로 문화, 여러분들 이게 유목 문제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기를 굽다 보면 어때요? 불에 의해서 타거든요. 타고 겉은 타는데 속은 어때요? 안 익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겉도 안 타고 속까지 익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 문명을 선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사실은 중세 이후부터 우리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됐던 거가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리 기구는 이제 보듯이 우리는 여러분들 요즘 이런 거 잘 못 보죠?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런 질시루 또 돌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내고, 솥도 돌솥을 가지고, 요즘 돌솥밥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기구의 차이를 이제 온다는 거. 이렇게 스티밍 중국 쪽에서는 찜으로 쪄서, 네,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 구성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데, 이 식사 구성이라는 것은 주식과 동양권에서는 부식이 분리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는 주식이 있고 거기에 부식이 있다.